스탠바이. 셋, 둘, 하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와, 오랜만이다. 선생님, 이게 우리 세트야? 너무 이쁜 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. 와, 어떡해. 너무 이뻐. 안녕하세요. 이게 아마 첫 곡이 쌤인데, 그게 약간 좀 애절하고 간절한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아마 좀 그 감성을 담아서 세트를 꽉꽉 막힌 약간 그런 좀 답답한 느낌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닌가? 뭔가 미지의 세계에 떨어진 듯한 이 느낌? 그렇죠. 진짜 세임이네요. 예, 네. 구해주세요. 이곳에서 구해주세요. 이 사람을 내려 돌아와. Just wanna be you. 지금 원테이크로 찍고 있는데 동선이 되게 복잡해요. 아, 그냥 기억해야 될 게 너무 많네요. 아니, 사람, 좁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. 이 카메라 피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.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?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, save me. Save me. 잘한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잘 나온 것 같아요. 빨리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. 네, 다음 곡은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죠? Fire, fire, eo, eo. 좋겠다, 진짜. 이미 탔는데요? 누누씨야, 감사합니다. 저희의 동생의 친구의 지인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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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인분들, 고마우신 분들. 아, 이분들이 같이 해줘서 더 멋진 무대가 될 거예요. 의상부터 시작해서 딱 색깔이 불 잘 탈 것 같은 색깔이야. 얘 되게 태우고 싶지 않아요? 네, 여기 하와이인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석양을 생각하게 만드는 하와이안 의상들이죠? 네, 그렇습니다. 젤을 이게 약간 불타오르네와의 곡의 취지와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눈까지 불태운 거죠. 강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번엔 조금 이미지를 바꿔봤습니다. 어때요? 좀 바르고 순수한 청년에서 조금 이렇게 잘 즐기는 친구 같네요. 재밌겠습니다. 재밌게. 좋네요. 이거 팬들 없었으면 저 이렇게 못해요. 팬들 앞에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 뿐이에요. 같이.